오늘은 제 정말 최애 렌즈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코덕으로 유튜버로 살면서 렌즈 질문들을 정말 정말 많이 받아왔었단 말이에요. 영상 올릴 때도 무조건 렌즈 질문은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더보기란에 설명란에 기입을 해두긴 하지만 제 찐 렌즈들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청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제가 드디어 오늘 찍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예전부터 쭉 꾸준히 써온 렌즈들 몇 가지랑 제가 최근에 착용해봤던 렌즈 중에 좀 마음에 들었던 예쁜 렌즈들을 가져왔어요. 렌즈마다 기간이 있잖아요. 저는 뭐 6개월이든 하루 착용이든 상관 안 하고 예쁘면 그냥 꼈었단 말이에요. 제가 렌즈를 처음 빠졌을 때는. 근데 렌즈를 관리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하도 렌즈를 다양하게 많이 끼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원데이 렌즈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렌즈도 원데이 렌즈들이 더 아주 많답니다. 그럼 얼른 제 렌즈들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렌즈는 오렌지 비비링 브라운이거든요. 이 렌즈는 원데이 렌즈고요. 정말 예전에는 브라운 렌즈 하면 약간 좀 붉은빛, 옐로우빛이 강한 그런 오렌지 톤의 브라운 색깔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브라운 컬러가 아주 잘 나와가지고 살짝 밀키하면서 애쉬빛도 살짝 도는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가 좀 많더라고요. 이 오렌지 비비링 원데이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밀키한 브라운 컬러인데 이게 그래픽 자체는 되게 엄청 특별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조금 흔한 디자인이랄까? 근데 원데이 렌즈인 게 이거는 정말 커요. 제가 예전에 이런 스타일의 렌즈는 아이돌 렌즈 시애틀 브라운이었나? 그 렌즈만 끼고 살았는데 점점 이런 렌즈들이 많아지면서 막 갈아타고 하다가 요 렌즈로 정착을 한 거거든요. 옛날 그 시애틀 브라운이랑은 다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움이 강하고 직경도 딱 적당해요. 13.0이거든요, 그래픽 직경이. 제가 예전에는 그래픽 직경을 13.34 이렇게 끼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좀 작은 걸 선호하거든요. 제가 딱 선호하는 직경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클라인이 있다 보니까 확 또렷하게 잡아주거든요. 비비링이 초코랑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저는 브라운이 좀 더 오묘한 느낌 내는데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보여드릴 렌즈는 스칸딜 그레이 렌즈인데요. 이것도 원데이 렌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경이 좀 더 작은 11.9mm 그래픽 직경이에요. 근데 또 그레이 컬러라서 좀 더 이국적인 느낌을 주면서 완전 오묘한 그런 신비로운 느낌을 줘요. 제가 이 렌즈 꼈을 때 렌즈 예쁘다고 무슨 렌즈냐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를 봤던 친구들도 렌즈 정보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렌즈 예쁘다고 뭐냐고. 이게 그레이 컬러가 베이스긴 한데 안에 약간 브라운 컬러? 약간 그린 컬러 같은 그런 브라운 컬러랑 같이 믹스가 돼 있어가지고 좀 더 눈에서 붕 뜨지 않고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브라운에서 그레이로 퍼지는 그런 오묘한 느낌도 추가가 되고 이 스칸디 라인이 다섯 컬러가 있는데 저는 이 다섯 컬러 중에서는 그레이 컬러랑 라이트 그레이 컬러랑 아쿠아 컬러 이 세 가지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즘에 거의 제 최애라고도 볼 수 있죠. 가장 많이 착용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스페니쉬 원데이 서클 그레이 렌즈인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오렌즈의 렌즈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렌즈 입문부터 오렌즈로 시작했다 보니까 뭔가 조금 그만큼 믿고 착용하는? 그만큼 믿고 구매하는 그런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 오렌즈 렌즈들로 엄청 가득해요. 또 브랜드에서 선물까지 예전에 막 보내주셔가지고 쌓여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제 돈으로 주고 샀던 그런 렌즈들이거든요. 그냥 스페니쉬 라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런데 이 서클이 잡혀있는 거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직경도 좀 있다 보니까 눈도 좀 커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이거는 그래픽 직경이 13.3이거든요. 컬러가 되게 자연스러워서 그런지 눈이 막 개눈깔 렌즈 같지도 않고 이 정도 그래픽 직경의 사이즈는 이렇게 화장했을 때 끼면은 그렇게 막 엄청 크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잘 착용하고 있는 렌즈 중에 하나예요. 다음 렌즈는 렌즈타운 라일리 로즈의 로즈 컬러인데요. 이 라일리 로즈 라인은 그래픽 직경이 13.4예요. 거의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최애 렌즈였거든요.
눈 동공 크기도 딱 제가 원하는 만큼 키워주고 동공이 좀 커지니까 눈이 더 커 보이면서 인상이 좀 착해 보이는 느낌? 좀 청순하거나 귀여운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이 라일리 로즈를 잘 착용하는 편이에요. 이 렌즈 끼고 증명사진이나 프로필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그때마다 인생사진을 건졌답니다. 지금 착용한 게 라일리 로즈 그레이 컬러인데 이거는 또 좀 다른 매력이 있어요. 로즈 컬러는 뭔가 핑크빛이 돌지만 브라운 같으면서 뭔가 핑크 브라운 느낌의 그런 눈동자 같은 색을 만들어준다면 그레이 컬러는 그래픽이 쨍한 그런 색이 아니라 약간 반투명한 그런 느낌이라서 원래 눈동자 색에서 살짝 애쉬빛이 50% 들어간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레이 렌즈인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빡세게 꾸민 날보다는 좀 이것도 데일리로 많이 끼는 편이에요. 다음 렌즈는 오렌즈 미스티 원데이 로맨틱 조커인데요. 이 렌즈는 되게 이름도 되게 어렵고 제가 가져올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가져왔거든요. 왜냐면 이 렌즈는 제가 잘 안 낀 지 꽤 돼가지고 뭔가 요즘 제 최애 렌즈 라인에 넣기에는 좀 애매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때 엄청 자주 착용하고 좋아했던 렌즈니까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착용해봤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렌즈예요. 또렷하게 눈을 잡아주고 동공도 크게 만들어준 그래픽 직경 13.2mm인데 렌즈가 전체적으로 색이 어둡다 보니까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래서 되게 약간 바둑알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어두운 컬러의 브라운 렌즈 중에서는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렌즈거든요. 이 렌즈는 제가 아이유 메이크업 때도 착용했었고 뭔가 되게 내추럴한데 완전 자연스러우면서 동공 사이즈도 좀 키워주는 디자인 찾아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렌즈는 스칸디 아쿠아 컬러인데요. 이 렌즈 끼고는 제가 몇 번 영상 촬영을 했었거든요. 이게 제니님이 또 착용했다고도 유명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칸디라에는 그레이 컬러랑 이 블루 컬러가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그날그날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서 블루나 그레이 이렇게 착용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쿠아 컬러는 아마 먼슬리 제품일 거예요. 좀 많이 아껴서 착용하는 편. 제가 렌즈 관리를 아주 개똥같이 하기 때문에 다 썩어버리거든요. 이 컬러는 실제로 봤을 때보다는 영상이나 사진 셀카 찍었을 때 진짜 예쁘게 나와요. 오묘하고 뭔가 신비로운 느낌. 다음 렌즈는 러시안 실버인데요. 이것도 살짝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들고 오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서클라인이 없는 혼혈 렌즈인데 그래픽 직경이 1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공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제 본연의 서클라인을 다 없애버린다고 해야 되나? 좀 뭉개버리기 때문에 좀 더 흐리멍텅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진짜 막 청순하고 귀여운 느낌 이럴 때는 절대 못 끼고 좀 시크하고 섹시하게 꾸미고 싶은 날 그럴 때 착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꾸미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착용을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다음 렌즈는 렌즈타운의 메이크오버 트렌디 유럽 퀸 그레이거든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정말 못 외우겠어요. 이 렌즈는 제가 저번 호캉스 브이로그 때 직접 구매하는 걸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즉흥적으로 그냥 가서 렌즈 구경 갔다가 구매한 렌즈거든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픽 디자인 하며 색깔 하며 그 서클 라인이 끝으로 갈수록 푸지푸지푸지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직경도 딱 마음에 들고 색깔이 되게 튀는 렌즈는 직경이 커야지 예쁜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러움은 조금 떨어지는데 이국적인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제일 튀는 그레이 렌즈 중에서는 제 최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들어요. 다음 렌즈는 아이로라라는 브랜드의 플루토 그레이 컬러인데요. 이거는 먼슬리 제품이거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유럽 퀸 그레이랑 비교해보면 되게 자연스럽죠.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엄청 막 자연스러운 렌즈는 아니거든요. 컬러 자체는 살짝 반투명한 느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긴 한데 서클 라인이 쫙 하고 좀 쨍하게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가짜 눈알스러운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또 그거 나름의 좀 오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인형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내고 싶을 때 착용해도 괜찮고 서클 라인이 브라운이라서 굉장히 오묘하고 예쁜 느낌이 나요. 이 플루토 그레이 말고 어스라는 라인이 원래 제가 더 좋아하는 그래픽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 렌즈를 착용했기 때문에 어스 라인의 렌즈는 제가 다음에 메이크업 영상 때 또 착용하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렌즈는 렌즈펍 빅토리아 그레이인데요. 저는 먼저 이 렌즈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영롱하잖아요. 렌즈통을 이렇게 열면은 안에 렌즈 케이스랑 집게랑 렌즈 빼는 그 뚜루뽁 뾱뾱이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구성이 너무 알차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 아주 잘 착용 중인 렌즈 브랜드예요. 렌즈 자체도 너무 예뻐요. 그래픽이 되게 외국의 홍채를 아주 잘 구현해냈다고 할까? 정말 그 외국인 홍채 느낌이거든요. 안으로 갈수록 브라운이랑 실버랑 이런 느낌이 약간 오묘하게 섞여있는데 너무 예뻐요. 그냥 예쁘단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직경이 이게 꽤 커요. 13.4인데 이 그래픽 자체 색깔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큰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눈알이 좀 꽉 차 보이는 느낌? 이거는 직경이 플루토 그레이보다 0.4가 더 큰데도 전혀 제 눈동자가 비치지 않죠. 대기 중 이 렌즈가 제일 외국인 느낌 나는 렌즈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제가 아직 착용해보지 못한 것도 있고 착용하다가 제가 관리 못해가지고 썩어버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썩기 전에 빨리 가져왔거든요. 아마 제가 이거는 6개월 착용으로 알고 있는데 원데이가 아닌 이상 저는 그렇게까지 막 자주 끼진 않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제발 원데이로 출시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제가 훌라 현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요즘에 나온 렌즈들은 다 훌라 현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 눈에서 훌라 현상이 없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렌즈 착용하면서 예쁜 척을 밝게 할 때 눈알도 막 굴리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요즘 렌즈들 너무 잘 나와요, 정말. 한 군데 정착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제 최애 렌즈 한 11가지 정도인가? 사실 이거 말고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제 눈알도 썩어 문드러질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약간 너무 많은 걸 보면 다 안 들어오잖아요. 옵션도 좀 적당히 있어야지 고를 맛도 나고 그래서 추리고 추려가지고 이 정도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렌즈도 정말 많은데 메이크업 영상을 올리면서 렌즈 정보도 꾸준히 제가 해왔던 것처럼 알려드릴 거고요. 최애 렌즈는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잖아요. 제가 작년하고 지금하고 최애 렌즈들이 좀 바뀐 것처럼 아마 곧 있으면 또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렌즈를 최근에 검색하면서 마음에 드는 걸 또 찾았거든요, 몇 개. 그걸 좀 구매해서 착용해본 다음 여러분들한테 또 제 최애 렌즈가 된다면 꼭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